다이버가 잠수를 준비합니다. 장비를 착용하고 이제 들어가려는 그때 화들짝 놀라더니 상어가 입을 쩍 벌리며 모습을 드러냅니다.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여성은 오히려 상어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하는데요. 실성한 걸까요? 사실 이 상어는 그녀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미 수년간 여성과 상어는 함께 헤엄을 칠 정도로 친한 사이였기 때문인데요. 이 여성은 미국 하와이에 거주하는 프리다이버 겸 모델 오션 램시로 이날도 상어 니키와 함께 잠수를 즐겼다고 합니다. 니키는 최대 4m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 타이거 샤크입니다. 난폭하기로 소문난 상어지만 오션 램시는 사실 상어는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다며 니키와 함께 헤엄을 치며 현재까지도 해양 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